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금토일에는 스마트 1인 미디어 방송이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다림에서는 그 1인 미디어 방송에 우리가 왜 그동안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는 정말 이렇게 혼자 하는 미디어죠. 제가 여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1인 미디어 방송에서 그동안 썼던 것은 이런 이제 스위처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스위처,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 1인 이거 여기서 작동하는 1인은 한 사람 작동이 아니라 이 발표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 혼자인 걸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은 개인이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살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그 1인 미디어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크로마키를 해서 하면 된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다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약간의 프레임이 들어가도 이제 멋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는 여러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거기 차이의 기능이 있지만은 1인 미디어 방송에 이제 이렇게 그 책상이 여기 좀 있고 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책상 뭐 이런 노트북 여기 이제 커피 뭐 이렇게 되면서 가는데 1인이 해야 될 때의 방송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그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화면도 보여주고 여기다 비디오도 보여주고 이렇게 소위 그 방송국에서는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미디어 서버 대신에 파워포인트가 노트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방송에 1인 방송이 이렇게 변했다는 누군가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지금 세상에 있는 스위치 믹서 저렇게 생긴 거를 방송국에 갖다 놓으면 저것이 뭐 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제 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1인 미디어 룸을 하면 폼은 나지만 이제 우리 방송국 가면 앞에 이렇게 기계들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분이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강의를 촬영한다. 그것과 1인 미디어는 지금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저처럼 제가 여기 자리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지역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조명도 있고 한데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기왕이면 그런 방에서 하더라도 1인 미디어 방송이 멋있게 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장면들이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크로마키 방식은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사람이 코나 있고 뭐 더 크게 해도 되겠지만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자료를 합성해서 파워포인트 합성해서 나가는 일반적인 방송을 우리는 뭐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제작해보면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 시간도 들고 편집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조금 변형시켜서 약간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요거 자체가 이렇게 편집이 사실은 프리미어 이런 데서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번에 이제 E-Studio라는 I-Studio 20 또 M-Studio 200 요 두 개를 이제 코엑스에 보인 저는 지금 3500을 사용하고 있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을 교실에서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보시는 이런 화면이 이제 화면에 프로젝트 저렇게 나갔다 했을 때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 프로젝트 화면에 나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을 크게 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서 포인터로 여기를 딱 그 선생님이 지시를 하는 순간 다시 화면에 스크린이 가는데 이 스크린이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동안
요대로 목사님 설교처럼 한 시간 가게 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한 2, 30초, 뭐 30초 굉장히 긴 거죠, 방송에서는. 이제 광고가 하면 15초 이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해진 시간, 뭐 15초다 25초가 넘어가면 약간이 변했지 않습니까? 조금 예쁘게. 또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뭐 스마트 클래스입니다, 뭐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는데, 다림에서는 이런 특허 기술들을 써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건 자동, 인공지능 같은 내용으로 자동 변환을 시켜서 PD가 생각하는 것을 이쪽에서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있다가 지금 약간 변하지 않습니까? 스틸 프레젠테이션 보는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데 잠깐 변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스마트 PD, 그러니까 PD가 스마트하게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이스튜디오에 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면 저다 봤으니까, 그림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장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이야기하는 사람, 저도 이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하려면 자꾸 손이 움직입니다. 이 손에 또 프레젠테이션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선생님, 프레젠터들의 1인의 그 표정과 자세가 같이 보이는 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스크린 봤으니까.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뒤로 좀 가서, 이 스튜디오 좀 크게 보이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또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다, 자, 다음 장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서 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바로 학생들이 칠판 보듯이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 렉처링이다. 뭐 이제 분필 색깔도 바뀌죠. 이렇게 더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스마트 렉처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송 장비라기보다는 강의 장치다. 왜냐? 이 강의를 스마트 세상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아주 쉬운 거죠. 그냥 강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레임이나 이런 거 예쁘게 해서 여러 가지 보여줘야 될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 메뉴도 있고 여기 뭐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아이스튜디오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거를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 장면. 나는 지금 여기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알아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비디오를 보는 것이, 이 비디오를 쳐다보고 있으면 수업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이걸 화면에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방식이 변한다. 저는 이것을 모든 교실에 선생님들이 1시간, 학생들이 30명이면 30시간, 100명이 100시간이 듣는 강의실은 다이 방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써야만 강의는 살아남게 되고, 그 방식을 썼을 때 강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더 몰입해서 볼 수가 있고, 자료만 보는, 강사는 얼굴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고 프로젝터 화면만 보이던 그런 데에서 이제 이 방식을 쓰면은 선생님의 표정과 말에 숨어있는 강의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수업에 대한 이 열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걸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이 장비는 기존의 강의를 듣는 방식보다 이 방식으로 보게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칠판이 나와서 교실을 바꿨듯이 아이스튜디오가 나와서 교실은 이제 세상으로 열린 수업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가 그동안 녹화됐던 많은 방식, 방송인들이 들어가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만들어지던 이러닝 강의가 이제는 아이스튜디오로 강의만 하면 저절로 원격 방송,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방송, 또 화상회의와 연결한 인터랙티브 강의가 어느 지역과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혹은 엠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소중한 여러분의 강의는 전부 저장되고 또 보존되고 또전 세계로 방송이 되어지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강의가, 여러분이 한번 하면 영원히 남는 강의를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이런 장치처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마음껏 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멋진 내용들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뒤에다가 조금 더 붉은 방향을 하면은 뭐 이런 느낌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다른 그 아름다운 풍경을 넣어서 그 배경으로 이렇게 마치 어느 스튜디오 앞에 있는 것에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저걸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편집,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드는 걸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한한 스튜디오를,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전세계 어느 곳 앞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비록 이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방은 이제 전세계로 영원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가 무척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것을 설치한 교실은 전부 교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번 장치를 놓으면 하루에 10편, 20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몇 편만 만들어도 하루 만에 그런 강의를 만드는 스튜디오가 되기 때문에 다름의 이노베이션 아이스튜디오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